이제 멕시코 시티를 떠나 남쪽으로 41km 떨어진 밀파알타로 간다. 선인장에 호기심이 생겨서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선인장. 심지어 이 마을에선 선인장을 식용으로 키운다고 한다. 정말 선인장이 밭에서 줄을 맞춰 자라고 있다. 온 산이 다 선인장 밭이다. 이곳 밀파알타에서만 연간 약 35만 톤의 식용 선인장이 생산된다고 한다. 이곳에서 주로 키우는 선인장은 노팔, 우리말로는 백년초다. 가시가 있는 백년초 수확은 어떻게 할까? 가죽 장갑을 양손에 끼고 백년초가 붙어있는 밑동을 칼로 살짝 자른 후 나머진 손으로 잡고 부러뜨린다. 간단하다. Entonces, más o menos cuánto tiempo necesita para crecer este tamaño? Este estamos hablando de 8 o 9 días. Cada espina es un nopal. Es un nopalito. Entonces, por ejemplo, ahí hoy nació. Este ya dos días. Este tres días, pero ya cuando aparece a la superficie ya crece más rápido. 이렇게 백년초가 빨리 자라다 보니 매일매일 수확이 가능하다. 보통 새벽에 수확한 백년초는 아침 일찍 시내에 있는 선인장 도소매 센터로 보내진다. 그래서 오전에 가야 싱싱한 것들을 살 수 있다. 얼핏 봐도 유통량이 어마어마하다. 대부분의 백년초는 도매로 거래돼 멕시코 전국으로 유통된다. 그리고 일부는 이곳에서 소매로 팔려나간다. 백년초는 한 장에 약 0.8페소, 원화로 약 6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한다. 손질하는 청년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백년초가 순식간에 가시 발린 생선 마냥 매끈해졌다. 그 다음 상인은 이를 다시 잘게 자른다. 이렇게 잘게 자른 백년초를 비닐봉지에 담아 소매로 판매하는 게 보통이란다. 올라. ¿Y sabe comer nopal? ¿Sabe nopal. comer nopal? Sí. Rico y sabroso. 그래도 저렴하게 사려면 손질이 덜 된 걸 사야 하는 법. 우리네 장터와 다를 게 없다. 여기도 우리처럼 한쪽에 시장 사람들의 시장길을 달래줄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국밥 대신 빵이 진열돼 있고 각설이 타령 대신 멕시코 리듬의 가요가 들린다. 그런데 시장통 한쪽에 특이한 인형이 눈에 띈다. 가만히 보니 성모 마리아 상인 듯하다. 정성 들여 바친 꽃들과 촛불까지 시성 들이는 것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 많은 백년초는 어떻게 식용으로 다 소비가 되는 걸까? ¿Usted para vender a mexicanos de menudeo, no, de mayorista? No, yo lo entrego en una taquería. ¿Nopal? ¿Entonces mexicanos le gustan nopales? Ah, pues claro. ¿Ah, sí? Con queso. Ajá. ¿Con queso? Con queso. Con atún. 멕시코인들은 선인장 백년초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인근 마리아 씨의 집을 방문해 백년초 요리들을 지켜봤다. 우선 가시를 제거하고 물에 씻은 다음 다른 재료를 함께 준비한다. 이거 뭔가요? 돼지 기름이요. 돼지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소고기 등심과 백년초를 한꺼번에 올린다. 소고기가 다 익을 즈음 뒤집어준다. 백년초도 노릇노릇하게 익은 게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이걸 접시에 옮겨 담으면 노팔 소고기 스테이크 완성! 이번엔 백년초를 잘게 자른다. 물에 넣어 한 소끔 끓이고 얼른 찬물로 헹군 후 물기를 빼둔다. 다른 프라이팬에 양파를 조금 볶은 다음 여기에 아까 물기를 빼둔 백년초와 계란을 넣고 퀵퀵 저어준다. 노팔 계란 양파 볶음 완성! 향신료인 오레가노 말린 걸 으깬 후 백년초와 양파 볶은 것에 살살 뿌려주면 노팔 오레가노 양파 볶음도 완성! 백년초를 돼지 등뼈 끓일 때 같이 넣으면 맛있는 노팔 돼지 등뼈 스튜가 된다. 익힌 후 식힌 백년초에 생양파와 치즈, 토마토를 올리면 노팔 치즈 토마토 샐러드 완성! 순식간에 백년초를 이용한 다섯 가지의 요리가 완성되었다. 이것들을 옥수수 전병, 토르티아에 싸먹는 게 멕시코의 방식. 사실 백년초를 이용한 요리는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무슨 맛일지 나도 직접 먹어본다. 이 노팔이 식감이 되게 좋은데요? 씹는 소리도 들리시나요? 약간 미끈거리긴 하는데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맛있는데요? 과연 어느 게 가장 맛있을지 나머지도 먹어본다. 내 입맛엔 노팔 치즈 토마토 샐러드가 가장 맛있다. 다시 정원을 향해 출발! 이번엔 밀파알타에서 멕시코 시티를 지나 서쪽으로 90km에 위치한 톨루카다. 멕시코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역사적 유적이 그리 많은 도시는 아니다. 그래도 산업도시로 유명하고 멕시코주의 정부청사가 위치한 곳이다. 이 멕시코주 청사 맞은편에 목적지가 있다. 온실 정원으로 유명한 코스모비트랄 정원이다. 회색빛의 웅장한 석조와 스탠드글라스의 대비가 독특하다. 신고전주의풍 정면 파사드가 위험있다. 정문으로 들어가 본다. 스탠드글라스의 크기가 사람을 압도하는 듯하다. You're not a dream. 스탠드글라스 벽에 뚫린 작은 문을 지나니 바깥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I'm not a queen. I'm a woman. 축구장보다 넓어 보이는 실내의 동서남북 모든 면에 대형 스탠드글라스가 세워져 있다. In the lives that we
그리고 동쪽 끝 중앙엔 푸른색 위주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서 있다. Yes, we're different. 그리고 이건 다시 천장으로 연결돼 있다. We're not the same. We laughed and played. 이 천장 장식은 쭉 이어져 반대편 중앙에 강렬하고 붉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연결된다. 도대체 이 모든 것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No hay ciclos buenos y no hay ciclos malos. Dice que los malos nunca nos queremos. Y los ciclos bonitos o buenos tampoco. Porque dice que si hubiera sido tan bonito no nos hubiéramos salido de un pasado. Entonces dice que hay que hacer todo eso a un lado porque lo mejor está por venir. Ese es el mensaje de la obra del artista. Ahora. 이곳을 설계한 작가는 멕시코의 레오폴도 플로레스로 그는 이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로 우주와 인생을 표현했다고 한다. 먼저 동쪽 끝 중앙엔 가장 어둡고 추운 밤을 상징하는 안드로메다 서문이 자리하고 있다. 근처의 여러 식물들도 춥고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하다. 하지만 이곳엔 멕시코의 독수리 남자 전사와 여성 마야 원주민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고 있다.